오늘 시작해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최근에 좀 위메프와 이 팀원 관련된 사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또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영배 Q10 대표가 Q10 지분 매각 또는 담보로 이것을 사태를 수습하겠다, 자금을 마련해서 수습하겠다라는 언급을 조금 전에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팀에프 관련된 계속된 이슈들, 반사수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 오늘도 아마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잘 체크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Q10 구영배 대표가 직접 Q10 지분 매각 또는 담보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자고 오늘 잘 갈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골라보셨어요? 현대로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지난주 실적 워낙 또 잘 나왔고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들이 많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계속 좀 우상향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128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이익률 역시 10.3%를 기록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도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배경을 살펴보자면 폴란드향 K2전차 납품이 정상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실적 개선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폴란드향 K2전차의 납품 실적이 언제 반영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방산 부분 수출이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전차 생산에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수출향, 폴란드향 그 매출이 계속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폴란드의 두 번째 계약 물량이 180대 정도로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는 계약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이익 성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루마니아향 수출 물량이 전체 규모가 250에서 300대임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도 역시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오늘도 상승 탄력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저항선이었던 4만 2천원 선을 이번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목표가 잡아볼까요? 현재 갭으로 뜬 상황에서 5만원 이상 가격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하기에는 신규로 매수하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5만 5천원, 손절가는 3만 8천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역사적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고 가격 전략 알려주신 대로 대응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